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준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펜타일에 알려킨 오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여기 막 버터들이 둥둥 떠다니는데요. 네. 기버터 얘기예요, 오늘은. 네네. 기버터가 심장질환, 골다공증을 치료한다? 빠다가 심장질환과 골다공증을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기버터 얘기예요, 기버터. 자, 한번 알아봅시다. 네, 이게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버터와 기버터의 차이 이런 것도 얘기할 거고요. 어떻게 기버터가 골다공증을 좋게 하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버터가 심장을 좋게 하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버터 먹으면 심장 안 좋아진다 그래서 옛날에 버터 먹지 말라 그래서 막뭐 캠페인도 나왔었고 뭐막 마가린도 나왔었고 그런 거거든요. 자, 기버터가 있고 버터가 있고 그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뭘까요? 뭘까요? 예. 네. 그러니까 기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풀 먹은 소에서 나온 우유를 만든 거고 일단 풀을 먹은 소에서 사료 먹은 건안 되고 그다음에 수분이 없어요. 기버터에는 일반 버터는 수분이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예. 수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유지방이 없 그러니까 유단백 유당이 없어요. 유당 그러니까 우유가 없다는 얘기죠. 우유가 전혀 없는 게 기버터예요. 그러니까 버터와 기버터의 차이는 물과 우유와 그다음에 풀 먹은 소에서 나온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버터는 그 사료 먹은 소에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물도 좀 있고 안에 유당도 좀 있고 우유 단백질이 좀 있고 그런 거죠. 풀 먹은 소에서 나온 버터는 딱딱해요. 딱딱해요? 딱딱하지. 버터가 보통 딱딱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마가린은 말랑말랑하고 맞아요. 그 토스트에 바를 때 보면 바다는 바르면 네. 냉장고에서 꺼내서 딱딱해가지고 뭉쳐져 안 발라져. 맞아, 잘라서. 한 곳에 딱 멈춰 네. 있잖아요. 근데 마가린은 쫙 발라지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기버터는 상온에서는 3개월, 냉장고에서는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여기 나와 있는 수분과 유단백질을 제거한 것이 기버터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서 네. 인도 음식이죠. 아, 인도에서 인도 음식이에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버터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 그니까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사료 먹은 소랑 풀 먹은 소? 목초 먹은 소. 같은 소인데, 그래도? 그렇죠. 일단 발화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일반 버터는 발화점이 좀 낮아요. 어디서는 140도, 여기는 170도 이렇게 나오고 그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튀기거나 음식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타버리니까. 그쵸. 금방 타버리죠. 근데 기버터는 250도로 올라가서 덜 타. 오, 식용유처럼 덜 그쵸. 탄다는 건가? 덜 탄다는 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까맣게 타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 튀길거나 볶을 때 기버터로 하면 요리가 더 깔끔하게 될수 있다. 물론 자기가 이제 키토 간단을 많이 해서. 키토 간다. 네, 키토 간단이 뭔지 아시죠? 키토 간다. 언제 한번 풀어주세요. 키토 간단은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이죠.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그걸 줄여서 키토 간단이라고 하죠. 네, 키토 간단. 뭐 키토 폭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키토제닉 간헐적 폭식. 네, 제가 하고 있나요? 네. 아,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루고요. 네. 네. 키토 폭식해도 살이 빠진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건 나중에 다르고. 그러니까 음식을 기버터는 튀기거나 볶는 적합하고, 네. 왜냐면 지방이 나쁘게 변화가 안 되니까 그거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일반 버터는 유단백이 타니까 네네. 토스트하거나 튀김할 때는 안 되고 아, 쉽지 네네. 않고. 그리고 막 까맣게 그슬리니까 안 맞아요. 좋고 그 다음에 발라지지 잘 않고 네. 그 다음에 딱딱하고 기버터는 소프트해요. 마가린만큼 소프트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기버터를 먹는데 네. 그래서 기버터는
싼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버터는 중요한 게 비타민 K2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아, 비타민 K2가 K2라는 게 있어요. 이제 메나키논이라고 해서 K1도 있고 K2가 있는데 K1은 주로 이제 응고하게 만드는 거. 아, 네네. 네, 피를. 그 다음에 K2는 전신 건강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어요. 전신 건강과. 예, 그거는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기를 집어넣은 버터가 아니다. 네, 아. 기를 확 넣은. 기를 그, 넣은 버터가 그 아니라. 그 기가 아니라 GHEE. 네, GHEE. 예, 기버터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퓨어 인디안 푸드 유기농 목초 사육 기버터. 저희 닥터 지노몰에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다른 기버터보다는 가격이 꽤 싸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사실 여기 그 이거 하시는 인디안 푸드 그 인도계 미국인 그분이 이제 그 한번 만났어요. 네. 그 병원 옆에 카레집에서. 카레집에서요. 인도답게. 카레집에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분이 기버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걸 듣고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게 진짜 좋은 기버터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란 말이 많지만 네. 진짜 봄에서 가을까지 그러니까 푸른 풀이 자라는 것만 매긴 소에서 생산된 우유를 만든 그런 기버터는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기농이라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냥 풀어놓고 계속 사료 먹다가 한 번만 풀 먹어도 유기농을 붙일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유기농이야? 약간 이거. 그러니까 유기농도 다 유기농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료 먹이다가 한 번 풀어놓고 한 번 풀 딱 먹었는데 유기농 딱 붙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유기농 딱지 붙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 말로는 그랬어요. 그 인도계 미국인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게 5대째 하고 있는 거예요. 5대째. 아, 5대째. 5대째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대대로 건강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쭉 대대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쭉 말씀하시면 다 건강하게 사셨고 네. 병도 없었고 거의 뭐 한 뭐 7, 80까지 병원에도 안 가셨고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매일 기버터를 먹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건강하구나. 이분도 건강해 보이고. 아 제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아요. 버터를 먹어라. 그래서 막 기버터로 네. 기버터로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되고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 눈을 눈 주변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찰흙 같은 걸로 네. 눈을 감고 위에다 기버터를 뿌려 놓으면은 그 눈이 굉장히 좋아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 약간 뭔가 그러니까 기버터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인체에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되는, 거겠죠. 된다는 얘기지. 먹는 걸로만 하는 걸로 해요. 이제 이게 주름살 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아 진짜요? 주름살 핀 효과. 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심장 콜레스테롤 가설이 나온 후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쁘다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식물성 지방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마가린이 나온 거죠. 마가린, 쇼트닝 이런 거. 그러니까 마가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버터 비스무리한 가공식품이고 버터는 실제 식품이고. 근데 마가린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포화 지방이 심장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대체하려고 만든 게 마가린인데 근데 오랫동안 써 보니까 마가린이 더 심장에 안 좋은 걸로 판명됐어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이러셨잖아요. 야, 바다에 밥 비벼줄까? 그럴 때 맞아. 사실은 기억해보면 그게 버러가 아니고 마가린이었어. 왜냐면 근데 분명히 기억에 그게 소프트하게 잘 밥에 잘 녹았거든. 지금 해보면 버터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그게 잘 녹지 않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버터서 쓸 리는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쵸? 분명히 노란색 통에 뚜껑을 열고 맞아요. 푹 파시면 소프트한 걸 그게 마가린이었어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제가 그거를 이제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아, 어머님은 날 바다에 밥 비벼주지 않으셨지. 사실 알고 보니 그건 마가린이었지. 이게 노래 가사 같은데 그게 마가린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많은 기버터를 먹고 네.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니까 전신에 염증을 올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플라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린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돼. 뭐 드시면 안 좋죠. 근데 버터를 마가린으로 대체하니까 비타민 K2 섭취에 타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린 비타민 K2가 없거든. 심지어 이제 어떤 마을에 버터를 먹다가 마가린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이 전부 다 치아가 나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갑자기. 네. 한 세대 만에. 한 세대 만에. 치아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먹지 않은 버터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도 치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비타민 K2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터도 다 똑같은 버터가 아니다. 마가린은 무조건 피하자. 마가린은 비타민 K2의 돌연변이인 DHP라고 하는 디하이드로필로퀴논을 섭취하게 하는데 이걸 섭취할수록 골밀도가 낮아져요. 마가린을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마가린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빠른 나이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충치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이빨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키 크는데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덧니도 잘 생겨요. 덧니.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덧니가 많은 게 버터를 잘 안 먹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버터 많이 안 먹지 않아요? 하도 옛날에 안 좋다고. 근데 일본이 더 많이 먹나? 왜 이렇게 덧니가 많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쓰면서. 그래서 마가린과 버터의 차이는 골밀도를 하나 올리고 하나 낮춘다. 이런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 심혈관 질환 막히하고 하나는 심혈관 질환을 좋게 한다는 차이가 있죠. 엄청난 큰 차이죠. 네.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비타민 K2는 메나키논이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MK4라고도 하는데 MK7도 있어요. 이건 낫또예요, 낫또. 아, 낫또. 그러니까 K2가 들어가 있는 게 7은 낫또고 4는 이제 뭐 소나 뭐 무슨 유제품이나 생선이나 뭐 이런 데서 오거든요. 뭐 동물 간이나 무슨 이런 데서. 네. 근데 2007년이 돼서야 비타민 K2와 심장과 뼈와의 연관성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2007년에 연구에서 건강해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상당한 양의 비타민 K2 결핍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의 오스테오칼슘과 MGP를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 오스테오칼슘과 MGP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이건 다음에 이제 또 다룰 내용인데요.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진짜 최근에 발견된 미스테리한 물질이 오스테오칼슘인데, 오스테오칼슘을 제거한 쥐에서 제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배가 뚱뚱해지고 쥐의 배가 생식도 안 하고 머리가 멍청해져요. 왜 그래요? 탈출도 안 하고. 탈출도 안 하고 머리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살찌고 간도 안 좋아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고환 생식 능력도 없어지고 머리도 나빠져. 그러니까 그냥... 전신을 좌우하는 게 오스테오칼슘인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MGP도 이제 MGP는 혈관에 끼는 칼슘을 뼈로 갖다 주는 역할하는 게 MGP거든요. 그런 프로테인인데 그러니까 비타민 K2가 있어야 오스테오칼슘과 MGP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가 멍청한 쥐가 되면 안 돼요. 이거를 1990년대 중반에 어떤 그 제라드라고 하는 의사 제라드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 박사가 이 오스테오칼슘 그 실험을 쥐 실험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뼈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인데 이렇게 전신에 영향을 미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골다공증을 빨리 좋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흡수 잘 되는 칼슘과 비타민 K2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